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소녀와 아주 멋진 축구선수와의 만남의 이야기였어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까요?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병원엔 왜 왔어요? 저 주사 맞기 싫어요. 주사 맞으러 온게 아니니까 걱정 마.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보자. 휴, 다행이다. 네, 좋아요. 안녕, 꼬마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신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의사가 됐어.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진료해 주지. 그렇게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와,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의사 선생님과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릴 건데, 사람을 먼저 그리고 의자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의자에 두께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세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땠나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생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해 줄지 상상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